임대해 놓은 땅에 주차해 놓은 차량들을 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가져가 폐차까지 해버렸다면 차주인의 심정은 어떨까요? 나주시가 실제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수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나주시의 행태를 신민지 기자가 고발합니다. 사업가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임대한 땅에 주차해둔 대형 화물차 5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땅주인이 세워놓은 화물차 2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깨끗했어요. 한 것도 없었어요. 내 차는 하나도 없었어요. 도난신고하고. 경찰 조사 결과 어이없게도 차량을 가져간 곳은 나주시였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으로 판단해 견인해간 7대 가운데 4대를 곧바로 폐차 처리해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락을 좀 받으신 적은 없는 건가요? 전혀 없죠. 차량 소유자를 확인했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폐차된 2대는 소송까지 걸려있어 재판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나주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친구를 들어왔고 중간됐죠. 최대 맞겠죠. 끝까지 가야 될 만큼 제일 한 가지는 않습니다. 임대된 토지에 정당히 보관돼 있어 단속 대상도 아니었던 데다 7일로 규정된 최소 공고기간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사유지 있는 게 다 치울 수 있는 그런 게 조항인데. 네, 맞습니다. 제일 큰 것은 충분히 보관하고. 피해 액수는 5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나주시는 배상할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정한다고 이렇게 폐차 계획이랑 그런 거를 차주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20일 기한을 줘가지고 법에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시민에게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히고서도 나몰라라 하는 나주시의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